넌 왜 그러고 있냐? 응?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. 오빠 한잔했다. 홍도야. 예, 오빠. 널 영철이 정말 사랑하냐? 아, 오빠는 맨날 알면서 계속 물어봐요. 연월반 나가는 거 그만둬라. 오빠 졸업할 때까지만 나갈 거예요. 졸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오빠 공부 때문에 네가 네 인생 망치는 거 그게 싫어서 그래. 오빠 공부 때문에 제 인생이 왜 망가져요? 저는요, 우리 오빠가 경성제 대학생인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. 홍도야, 그럼 너 영철이 포기할 수 있냐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혹시 영철 씨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요? 아니. 그럼 오빠도 내가 연월관에서 노래하는 게 창피한 건가요? 창피한 게 아니라 오빠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그런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연월관도 그만두고 영철이도 포기해라 그 말이야. 싫어요. 그래. 그러면 오빠가 공부 그만두고 집도 나갈 테니까 그 연월관에 계속 나가서 기생일을 하든지 어? 영철이하고 혼인을 하든지 알아서 해. 오빠. 오빠. 와. 와. 왜 그래요, 진짜 오빠. 내가 사는 이유는 오빠 때문이잖아요. 알겠어요. 제가 영철 씨랑 헤어질게요. 뭐야? 저 헤어지다니? 아,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이 자식아, 너 약혼한 여자 있다면서, 어? 기복의 홍산, 놓고 얘기하자, 어? 약혼이 아니라 부모님이 마음대로 정한 거야. 부모님 억지로 만나게 해서 만났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는 자네 동생 홍도이고 난 반드시 홍도와 혼인할 것이네. 그래 임마, 나도 그런 줄 알았어.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.